두 발을 올려보겠습니다. 두 발을. 자, 이 상태에서 두 발을 올리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짜자잔. 네, 저는 지금 안방 베란다에 나와 있습니다. 안방 베란다에도 수도꼭지, 네, 수도시설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지금 화초를 지금 화분을 하나 갖다 놓았는데요. 예전에는 화초를 많이 키웠는데 지금은 거의 키우지 않고 있습니다. 뭐 하는 일도 바쁘고, 또 아까 첫 화면에 보셨다시피 저희 집이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장소에 있다 보니까 굳이 또 키우지 않게 되더라고요. 자, 지금요 제가 보세요, 이렇게 뭐죠, 방석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지금 접지가 돼요. 이 아래쪽도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고, 여기를 좀 빨강인데 여기에 대놓은 순간 접지가 됩니다. 아까 화장실에서 제가 타일바닥도 물기가 있어서 접지가 더 잘 된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원래 이렇게 접지가 잘 됩니다. 수도꼭지가 있는 곳은 대부분 주변이 접지가 돼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이제 지금 접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다른 테스트를 할 때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방석 위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방석도요, 만약에 물기가 조금 젖는다 싶으면 바로 접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화장실에서 테스트 했을 때 운동화를 신었는데도 약간 물기가 젖자마자 접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개수대에, 싱크대 개수대에서 실험을 할 때도 그 수세미, 젖지 않은 수세미도 물에 젖자마자 접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방석 위에 올라와서 지금 조심스럽게 접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이걸 이쪽으로 들고요. 자, 되겠습니다. 안 됐죠? 여기가 만지면 접지가 됩니다. 그쵸? 이, 뭐죠? 이 샤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이렇게 접지가 돼요. 이쪽은 안 되겠죠? 위에는? 위는 당연히 안 됩니다. 플라스틱이니까. 근데 여기서부터는 접지가 돼요. 자, 안 되고 되고. 와, 정말 신기하죠? 자, 그리고 물도 한번 살짝 뿌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땅에 디드니까 물도 접지가 돼요. 예를 들어서, 예, 지금 접지가 하잖아요. 여기 보는데, 여기 하면 당연히 접지가 되고, 물 꼭지에서, 예, 접지가 되네요. 근데 아래쪽으로 갈수록 접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세게 틀면 좀 더 아래까지 그 힘이 가나 봐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이 화분이 있습니다. 이 화분은 어성초라고 하는데 아시죠? 그 물고기 만지면 물고기 비린내가 나요. 그래서 어성초라고 하고, 또 뭐 뼈익순환 또는 뭐 머리카락 뭐 샴푸로도 나오잖아요. 그 어성초를 이용해서. 그래서 몸에 좋은 건데, 지금요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여기 보세요. 이 다라 위에 속에 흙을 준비했습니다. 집이 흙이 없어서. 그리고 이 화분의 흙도 접지가 되나요? 아니면 밖에서 흙을 가져와서 이런 상자나 다라 속에 또는 세숫대야 속에 이렇게 흙을 담았을 때 접지가 되나요? 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잖아요. 저도 지금 방금 붓고 테스트를 안 했는데, 만약에 이게 접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당연한 말이겠죠? 지금 여기가 방이에요. 예, 방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은 접지가 안 됩니다. 우선 제 몸으로 한번 테스트할게요. 여기 들어왔는데 보세요. 전혀 접지 안 됩니다.
여기 밖은 접지가 됩니다. 자, 여기 베란다는 접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방은 접지가 안된 상황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것을요, 이 방에다 만약에 놓는다, 거실에 놓는다. 이 흙이요, 지금 무한 황토개벌에 어제 갔는데요. 와, 거기 그 주변에서 아주 신선하고 깨끗한 이런 황토 흙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도 궁금해요. 자, 깨끗 손가락을 여기에 놓고, 짜자잔. 접지 안 되죠? 네, 되겠습니다. 접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방에서는 접지가 안 돼요. 자, 그럼 제가 이 바닥이 접지가 되는 곳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접지가 될까 안 될까? 저도 궁금해요. 자, 손을, 오호, 오호, 접지가 안 돼. 어허. 하지만, 자, 접지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화분도 한번 제가 테스트를 먼저 하겠습니다. 화분도 들고 와서 방 안에 놓고 이걸 꼽도록 하겠어요. 이번에는 여기 그 집게가 있잖아요. 이 집게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집게로 해야 좀더 깊이 들어가니까, 자, 이 집게로 한번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게를 한번, 손이 좀 꼬였네요. 접지가 안 되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상태, 분명히 바닥은 접지가 되는데, 여기는 접지가 안 돼요. 이거, 그러면, 화분을 지금 가져오고요. 접지가 될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여기, 코드를 가져와서, 아니죠. 이 샤워기를 가져와서 물을 뿌리는 겁니다. 지금 바닥이 접지가 돼 있는데, 이 접촉이 좀 약하면 접지가 강하게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물을 뿌렸잖아요.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지금 아래에 물을 뿌렸기 때문에 훨씬 접지 강도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흙에서도 이런 흙도요, 아래 바닥이 접지가 된 상태에서, 그것도 물을 뿌린 상태에서 강하면 접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 이것도 돼요. 화분도.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 내가 접지가 되니까 이런 방법으로 흙을 가져와서 이곳에서, 흙 위에 발을 올리고 있을 것인가? 그러고 싶은가요? 만약에 저라면 저는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냥 이 맨바닥에 접지게 되고 있으니까 물을 뿌린 상태에서, 물을 뿌리면 더 강도가 세잖아요. 방금 실험처럼. 그냥 여기 물 뿌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화장실 바닥도 좋고, 지금 여름처럼 이 더위에는 이 베란다에서 물을 뿌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을 읽거나 사색을 하거나, 뭐, 응? 또 뭐, 핸드폰을 하거나, 그러면서, 뭐,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접지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신기하죠? 정말 신기한 실험이었습니다. 와, 오늘 정말 많은 실험을 했어요. 개수대에, 싱크대 개수대에, 또 저쪽 화장실, 그리고 지금 여기 안방 베란다에서 다양한 실험을 했는데, 와, 우리 이 실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밖에서도 접지를 하고 또집 안에서도 24시간 접지를 하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집안에 이런 이런 그 접지가 되는 것 말고도 직접 접지 제품을 사서 콘센트에 꽂고
적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노후된 아파트나 또 노후된 집 주택들은 이 접지 시설이 안 된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이렇게 그 수도꼭지 또 이 바닥을 이용해서 방금 제가 보인 실험처럼 접지를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와, 오늘 정말 특별한 실험. 오래전부터 이걸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자, 여기 한번 발을 한번 올려볼까요? 두 발을 올려보겠습니다. 두 발을. 자, 이 상태에서 두 발을 올리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짜자잔! 와.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좀 지저분하고 복잡하니까 분명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그냥 바닥에서 저는 하는 게 제일 간편하고 또 뭐 또 뭐죠? 뭐 지저분하지도 않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정말 다양한 실험 보여드렸습니다. 와, 너무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감사드립니다.